애물리. 진짜 영화 생각난다. 유전이라는 영화. 맞아요. 네. 이 이야기는요, 대구에 사는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편의상 민경 씨라고 제가 김민경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. 네. 민경 씨 어릴 때 기억 속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대요. 외할머니가 꿈자리가 뒤숭숭한 어머니를 위해서 식칼을 수건으로 말아서 베개 밑에 넣어주던 기억. 옛날 분들 그런 얘기 들었어요. 네.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는 어머니가 혼자 못 주무시고 꼭 새벽이라도 민경 씨 방에 와서 같이 잠을 잤대요.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민경 씨가 친구랑 재미로 점을 보러 가는데 그 무당분이 민경 씨한테 엄마가 다 보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러 왔어? 너무하시구나, 어머니. 엄마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민경 씨는 어릴 때부터 아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랑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. 어느 날 민경 씨와 민경 씨 남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 승사자는 존재할 것인가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걸 보고 이제 민경 씨랑 민경 씨 동생은 아 난 저런 거 안 믿어 착각일 뿐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. 저런 거 그냥 다 인간의 착각 같은 거야, 착각.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난 자주 봐서 믿는다 하시더래요. 그래서 민경 씨랑 남동생은 깜짝 놀라서 쳐다본 거죠. 그제서야 그동안 꿔왔던 기이한 꿈 얘기를 해주셨대요. 어머니가 10살 때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된 거예요. 자고 있는데 두벅, 두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. 놀래서 눈을 탁 뜨니까 시커먼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발이? 온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.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. 그리고는 곧 끼익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가더래요. 그리고는 어머니가 꿈에서 깬 거죠. 다음날 민경 씨 어머니 집은 난리가 납니다. 왜?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. 엄마야, 저 승사자야. 그러니까 저 어린 승사자. 마음이 너무 무섭잖아요, 민경 씨 어머니가. 근데 그날 이후로 알 수 없는 그 발과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이 민경 씨 어머니의 꿈에 자꾸 찾아오시더래요. 어느 날은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두벅, 두벅 발소리가 들려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아, 빨리, 아, 빨리 끝났으면 이러다가 또 꿈에서 깨신 거예요. 그리고 이틀 뒤 민경 씨 어머니 외숙모님이 3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요. 누가 돌아가실 때마다 꿈에서 저 승사자가 보이셔.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중에 좀 무섭고 끔찍해서 잊지 못하겠는 꿈이 하나 있대요. 때는 민경 씨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민경 씨가 갓난 아기일 때. 그때 아버지 어머니 갓난쟁이 민경 씨는 한 방에서 주무시고 증조할머니는 끝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. 어김없이 그날도 어머니가 평소처럼 잠이 드셨대요.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 소리에 놀라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검은색 갓, 검은 도포, 검은 신발을 신은 남자가 터벅터벅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.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어머니가 누구세요? 그랬더니
이 남자는 어머니 이불을 휙 제끼더니 아닌데? 뭔가 확인하고 다니네. 그러더니 아버지 이불을 휙 제끼더니 아닌데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그리고는 갓난 아기 민경 씨한테 걸어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무섭지만 막아야죠.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러시는 거야? 소리를 확 질렀대요. 근데도 갓난쟁이 민경 씨의 이불을 휙 열더니 이 집이 맞는데? 하면서 태연하게 투벅투벅 걸어가더래요. 그리고는 어머니는 잠에서 깨신 거죠.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증조할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가 TV를 틀고 주무셨나? 가봤더니 싸늘하게 몸이 식은 채 일어나지를 못하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거죠. 왔다 갔구나. 이후 세월이 흘러서 불과 재작년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. 어머니가 이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신 거예요. 민경 씨 어머니가? 좋은 거 아닌가? 이제 해방되셨네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왜요? 민경 씨 어머니가 꿈을 꾸지 않게 된 날 이후로 혹시 민경 씨는 잠을 잘 수 없게 돼요. 대물림이. 그 이후 민경 씨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. 이게 무슨 일이야? 민경 씨의 꿈에서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더래요. 현관문을 딱 여니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흰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는 혹시나 밥 한 숟갈 줄 수 있니?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대접을 하고는 배웅을 딱 하는데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면 밥 좀 챙겨줄 수 있겠니? 그럼요. 당연히 할 수 있죠. 언제 오실 건데요? 4월 11일도 괜찮고 12일, 13일도 괜찮아. 꿈인 거지. 꿈이요. 네, 너무 정확하게. 꿈에서 깬 민경 씨가 좀 약간 너무 찝찝한 거예요. 4월 11일은 민경 씨의 생일이었던 거예요. 진짜? 민경 씨의 생일. 불안하다. 그래서 이상하다. 할머니를 좀 찾아봐야겠다. 묘자리를 관리하시던 외삼촌에게 연락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삼촌이 저기 사실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제사를 안 지내.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. 이게 뭔가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야. 할머니가 일부러 오셨구나. 내 생일상 차리면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시려고 한 거였구나. 이러면 진짜 믿게 돼.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. 근데 워낙 이렇게 조상님들이 나와서 종종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니까 이런 소소한 꿈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예요. 근데 요즘 민경 씨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꿈이 있대요. 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. 누구세요? 민경 씨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 닫으려고 하고 외부인은 또 막 열려고 하고 실랑이를 막 버리다가 이 문틈 사이로 딱 보니까 검은색 갓을 쓴 저승사자도 안 돼. 근데 문을 막 열려고 하면서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서 그래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. 집에 몇 명 없는데. 민경 씨는 어머니의 꿈을 대물림 한 걸까요?